안녕하세요, 안성욱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앞전에 업데이트 되었던 연주 영상 러닝 마일드, 가볍게 뛴다는 얘기죠. 가볍게 뛰는 조깅하는 느낌의 연주곡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스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요청도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다가 아 저기 후리는 데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간단하게 나오는 필인들은 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패턴들을 한번 요약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5 스트로크 롤, 그리고 두 번째는 6 2플랫 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들 5 스트로크 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 워낙 많아가지고. 예, 먼저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5 스트로크 롤은 말 그대로 5개 롤. 이걸 어떻게 풀어야냐면 오른손 왼손 각 두 번씩 연주를 한 다음에 제 마지막에 한 타를 탁 쳐서 더해서 5개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손 두 번, 왼손 두 번, 마지막 한 타 딱.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5. 예, 그래서 5 스트로크 롤. 예, 이게 러닝 마일드 곡 인트로 부분에 예, 인트로에 탁 깔아줄 때 하이햇 액센트 이동과 함께 중간중간에 5 스트로크 롤로 들어갑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셔서 바로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액센트가 나오다가 예, 이렇게 뭐가 탁 트는 느낌, 롤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5 스트로크 롤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 그거 거기에 제가 진행하는 부분 이외에도 예, 자유롭게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죠. 예, 거기서 들어가는 5 스트로크 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이 1, 2 느리게 갈게요. 예, 이렇게 예, 평이하게는 하이햇을 이렇게 싱글로 치다가 강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1, 2, and not. 거기 사이에 3, and not. 4, 2, and a. 4, 2, and a. 예, 간단하죠? 4, 2까지는 싱글로 4, 2 가고 and a도 싱글로 그대로 가는데 거기에 두 번씩 연주를 쪼개서 넣어주는 겁니다. 4, 2, and a. 네, 이런 식으로. 예, 좀 빠르게 해볼까요? 1이었나 2이었나 3이었나 4이었나 1이었나 2이었나 3이었나 4이었나 1이었나 2이었나 3이었나 4이었나. 예, 처음에는 안 넣고 두 번째 넣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1이었나 2이었나 3이었나 4이었나 1이었나 2이었나 3이었나 4이었나. 자, 이렇게 5 스트로크 롤이 들어가는데 저 지금 오프라인에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교정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항상 레슨 진행을 이 동영상 강좌를 할 때 제자분들 오셔서 교정받는 부분을 참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어서 쭉 보시면 그 이론상으로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고 이제 충분히 이해도 다 하시고 그러세요, 오시는 분들이. 근데 막상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2년을 다른 데서 배우셨어요. 오셔서 가장 많이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선생님 더블 스트로크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 상담 오셔가지고 그냥 제한테 잠시 보여드릴 때는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막상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녹음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예, 어떤 특정 템포나 아니면 어떤 구간에서 그 스킬 더블 스트로크가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열에 아홉 분이세요. 예, 물론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레슨 받아 나누시겠죠. 혼자서 이제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게 유튜브를 그동안 수년 동안 보시거나 학원에서도 막 2, 3년을 다니셨는데 오셔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러닝 마일드에서 나오는 스킬, 이 더블 스트로크 기본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혹시 되시는 분들도 이 영상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유익할 것 같아서 이번 주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스킬을 발동을 해서 막상 이렇게 뭐 이제 드럼이 있는 곡을 음악에 덧붙이는 거 말고요. 진짜 자기 본인의 드럼 연주. 지금 제 연주곡 같이. 제 연주곡이 원래 드럼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드럼 연주한 겁니다. 예, 그게 비어있는 트랙에 자기 드럼이 들어가서 더블 스트로크를 예, 녹음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그 소리, 사운드가 예, 잘 나는지를 예,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안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돼도 뭐 이렇게 막 간격이 안 맞다든지, 그 다음 뭐 박자가 어긋난다든지, 그 다음 뭐 스네어에서는 되는데 하이햇에서는 표현이 안 된다든지 예, 그런 분들이 제 강좌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이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연습을 해야 되느냐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본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더블 스트로크는 싱글과 같이 소리를 표현을 했을 때 오른손과 왼손과 그리고 간격, 그 다음 사운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설명하면 아, 뻔한 내용이네. 아 그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녹음을 중곡 곡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프랑 소리 들어보면 왼손이 거의 죽는다든지, 예 왼손 높이가 낮다든지, 나 예 왼손 디타를 흘겨버린다든지. 그게 연주가 되신다고 착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레슨 받으러 오셨으니까 그 부분 당연히 교정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을 그래프도 이렇게 녹음하신 거 그래프도 키워서 보고 간격도 뜯어보고 그러면 이제 오른손잡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왼손 스트로크가 약하고 더블 스트로크 스킨 동작을 할 때 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예, 설명 들어갑니다. 예, 잡을 때 예, 스틱 뒷부분이 더블 스트로크 하는 중간에 이렇게 바깥으로 세면 안 됩니다. 자 제 팔을 한번 보십시오. 예, 팔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 손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손 골짜기에서 이 팔 구조가 일직선이 됐을 때 손 골짜기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즉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트로크 두 개를 감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왜 사이드로 가면 안 되냐면 사이드는 스틱을 잡고 사이드로 간다는 거는 이 골짜기에서 스틱이 길이 약간 비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세기도 하고 예, 디타가 이렇게 죽어버린다든지 스틱이 손바닥 가운데 골짜기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예, 이 팔의 연장선이라 생각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 번을 예,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그리고 아무런 꾸밈 없이 정직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스틱 끝 손 골짜기 사이에 들어오게 해서 예, 이렇게 그 다음 잡는 법 그립.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집게 엄지 중지 예, 집게하고 엄지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요거 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중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지 예, 특히 더블 스트로크에서 중지를 전체를 꼭 다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 골짜기에 들어온다 그랬죠. 여기 상태에서 예, 집게랑 엄지는 일단 모양 그대로 모양만 갖추시고 예, 중지를 쭉 지세요. 중지를 꽉 감싸주세요. 중지를 지는 순간 어떻게든 스틱이 예,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중지를 헐렁하게 잡아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바깥으로 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예, 옆으로 사이드에서 보면 예, 세죠? 예. 특히 싱글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본 리듬 치실 때는 뭐 이렇게 치시든지 예, 많이 세죠. 뭐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잡고 치시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더블 스트로크를 정교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잡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지, 골짜기로 들어오게. 다시. 잡았을 때 들어오죠. 예. 자, 여기서 손가락을 펴볼게요. 집게랑 새끼손가락. 이게 피스 모양이죠. 예. 이 모양을 생각을 기억을 하세요. 이런 다음에 집게 지그시 일관절에 대주시고, 그 다음 엄지도 꽉 지는 건 아닌데, 옆에 딱 붙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4번, 5번은 예, 이렇게 감아서. 자, 이 상태에서 두 번. 예, 중지가 중심이 돼서 손목 회전을 이 손목의 스냅들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한 5년, 10년 전에 레슨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집게랑 엄지에 힘을 꽉 주고 네,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중지의 역할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스틱을 골짜기 안에 몬 다음에 이렇게 팔의 회전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집게하고 엄지가 약간 느슨해집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나요? 예,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 더블 스트로크가 기계같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는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 예, 연주하시는 분들도 힘이 빠지면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파이브 스트로크 롤. 그리고 뒤에 하는 동안에 롤 움직이는 동안에도 손가락 뒷부분들이 많이 열리면 안 돼요. 이 속도에서는 예, 느린 속도죠. 지금은 자 하이햇에서 해볼게요. 모양 잘 보이죠? 사이드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액센트 이동하다가 중간에 파이브 스트로크 롤 들어갈 때 연주하는 모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그 다음 식스트 플랫.
6-2 플랫은 6연음을 가지고 만드는 더블 스트로크를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쓰긴 하는데 저는 일단 6-2 플랫을 할게요. 6-2 플랫. 6연음 싱글 6연음 네, 요건데 요거를 중간에 더블을 넣어 가지고 같은 싱글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6-2 플랫. 손 순서는 R L L R R L R L L R R R L L R R R L L R R R R 예, 드럼 하시는 분들 특히 더블 스트로크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트에서 가장 많이 쓰시고 예,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이 러닝 마이드라는 곡에서도 중간 중간에 단골 소스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 많이 사용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해보면 막상 연주를 해보면 R L L R R L 하이햇에서 6개 간격 6등분 6분의 1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점점점 간격 쳐놓고 난 간격들이 R L L L 왼손 갔을 때 왼손에서 붙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소리가 왼손 두 번이 같은 크기로 나지 않고 좀 이렇게 드수나 수고하고 물론 들어봤을 때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듣기에 예, 문제가 없으면 무난하게 흘러가면 그래프가 좀 소리 크기가 좀 들쑥날 수가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들 예, 그분들에 한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싱글과 같이 똑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 티타 원 티타 1,2,3,4,5,6 1,2,3,4,5,6 1,2,3,4,5,6 원 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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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제가 금방 설명한 손골짜기에 스틱이 오게 한 다음에 중지로 예, 중지로 잘 잡아주시고 예, 음을 한타 한타 정직하게 떨어치 내주세요. 어떠한 그 마인드 컨트롤에서 아 이게 연주니까 약간 멋을 좀 내봐야겠다 아니면 일단 스피드부터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뭐 뭔가 느낌을 가져봐야겠다 예, 그것도 좋지만 그게 먼저 앞서면 절대 스트로크 자체에서 완성이 안 됩니다. 소리가 되게 들쑥날쑥하고 그게 다 되신다고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결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예, 보기에는 딱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저 되게 로봇같이 연습을 하네. 예, 근데 이게 기본기를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딱 틀어놓고 아 대놓고 6연음만 연습하는 것 같다. 아, 좀 그런데 예,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소리를 내는 표현 방법이 정확해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루브나 느낌들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 물리적이긴 하죠.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연습을 직접 또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거를 부딪히고 고생을 한 만큼 좋아집니다. 100% 좋아집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멋만 가지고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 마이드에서 사용한 5 스트로크 롤 그리고 6-2 플랫 6연음 더블 스트로크 롤에 대해서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 곡과 함께 같이 연주를 해보시고 혹시 속도가 메트로놈 110이니까 좀 비교적 좀 빠르죠. 예, 해보시고 따라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그리고 자세나 그리고 또 다른 템포 좀 느린 템포에서도 해보시고 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바로 이 곡에서 사용된 드럼 솔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